조수철 뽑아내는 포항 스틸러스. 그런 환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이재성이 내려와서 신하영이 나옵니다. 신하영 선수가 격수됩니다. 또 박선주 선수의 아주 재치 있는 그런 트리핑 후에 위험해요. 왼쪽. 근데 안산이 안양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열기기 이재성 끌고 올라가면서 수비사이 빠져나옵니다. 자, 세 명째 제쳐내면서 뒤로 자 김보경 이어주면서 로페즈 그리고 이재성 좁은 공간에서도 이재성 레오날도 가볍게 주고 자 버티는 이재성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. 전진 패스 자 뒤쪽 태클 헤드볼 하거든요. 예 추가 시간 2분 주어졌습니다. 레오날도 짧게 줬고 크로스 타임을 놓쳤습니다. 이번엔 깔아주면서 원투 패스 좋아요. 허브스 제시에게 빠져나오면서 3대2예요. 갑니다. 3대2예요. 왼쪽으로 3대2예요. 다 했습니다. 자 이종원 늦었고 옆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자 이재성 가운데로 반대편 빗나갔습니다. 자 아쉬워하는 이재성 대1로 그 선정한 날 또 본인이 좀 득점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먹기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 패스미스 올라갑니다. 3대2예요. 또 이재성 밀어줍니다. 그리고 김보경 멀티골의 호흡은 어땠다고 보시나요? 상당히 좋은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오늘 돋보였어요. 예.